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충청 그리고 영남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내일도 역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,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. 이런 한낮 더위도 문제지만 밤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. 일부 지역에는 방무가 낀 곳도 있습니다.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때문에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. 한낮에는 강릉 33도,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한편 다음 주 목요일인 17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.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진도 해상은 구름 조금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. 물결도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.